우리 주위에는 다른 사람이 없어요. 우린 그 어디에도 살고 있지 않아요. 나이도 없고 얼굴도 없어요. 우리에겐 밤낮의 구별도 없어요. 우린 시간 속에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는 곳이라고는 두 개의 모니터뿐입니다. 다니엘 글라타우어의 장편소설 새벽 3시 바람이 부나요에서 한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잘못 보낸 메일 한 통을 계기로 여자와 남자는 친구가 됩니다. 얼굴도 본 적 없는 사이지만 그들은 결국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설레게 하는 문장을 써본 적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문장의 소리 DJ 최민석입니다. 노크 없이 여는 방문. 서울보다 도쿄의 달이 더 컸다. 처음엔 크기에 놀랐고 농도 짙은 달빛에 감탄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 잔인한 음력이 언젠가 이 비루한 무태 삶을 끝내버리리라 두려워졌다. 파도치듯 흔들리는 다다미에 누워있었다. 천천히 원을 그리며 흔들리는 전등을 바라보면서 이곳에서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내가 처음 지진을 겪었던 밤을 떠올릴 수 있다. 그 밤 나는 물결 속에 파묻혀 있었다. 그녀를 찾아야겠다는 일념에 부은 눈을 크게 떴으나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나는 왠지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온기라곤 없는 다다미에 두 손바닥을 대고 내 몸이 납작해지기를, 언젠가 물에 살아락 풀리는 얇은 종이 한 장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저 하늘 한가운데 내가 보여 바람 닮은 새처럼 날아올래. 저 너머 그곳에 내가 숨겨놓. 오늘 오프닝 할 때 제 목소리가 좀 좋지 않았죠? 실은 편도선이 심하게 부어서 여러분들께 평소의 목소리 상태로 녹음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이제 작가의 방 시간입니다. 오늘 작가의 방에는 따끈따끈한 첫 시집을 들고 방문해 주신 손님을 모셨습니다. 이현호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는지요? 이 바로 앞까지 와서 계속 네. 헤매다가 결국은 여기 스텝에게 전화를 해서 네. 찾아왔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고생해서 오셨군요.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현호 시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호 시인은 1983년 충남 전의에서 태어났고요. 2007년 현대시를 통해서 등단했습니다. 현재 문학개간지 시인 동네의 편집장을 맡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2007년에 등단을 하고 7년 만에 나온 첫 시집인데요. 시 한 편 한 편이 7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품고 있을 텐데 이현호 시인의 시집을 기다려왔을 독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 쓰는 이현호입니다. 그리고 뭐 소개해 주신 대로 얼마 전에 첫 시집 라이터 좀 빌립시다를 냈습니다. 네. 근데 시집 제목이 흥미롭습니다. 라이터 좀 빌립시다. 실제로는 담배 안 피우시죠?
아니요, 흡연자인데 요즘 예. 1월 달부터 전자담배로 전향을 해서. 아, 네. 그래서 아까 저희 PD가 라이터 있냐고 물어봤을 때 라이터 없다고 했군요. 네, 네. 예. 아무튼 전자담배로 이제 갈아탄. 아, 과거에는 연기담배의 흡연자였지만 지금 전자담배의 흡연자인 이현호 시인의 그 라이터 좀 빌립시다. 이 구절은 어떤 시에 있는 구절인가요? 이게 알지 못하는 곳으로부터 불어온 바람이 오래 기른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갔다. 네. 이게 시 제목인데요. 좀 길죠. 시집 제목으로 썼더라면 아무도 기억 못할 뻔했네요. 네. 안 그래도 좀 이 질문을 몇 번 받았는데 네. 어디 나오는 구절이냐고 제가 이 시 제목을 너무 길어서 저도 까먹을 때가 있어가지고 네. 좀 시 제목을 짧게 지셨어야 되겠구나 좀 후회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라이터 좀 빌립시다라는 이 구절이 제목에 뭐 어떤 면을 혹은 시집의 어떤 면을 대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붙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면을 뭐 대표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시집 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게 시집의 제목이니까요. 예. 네. 어떤 면을 대표하는 건가요? 일단 라이터라는 말이 주는 이미지가 있는데 좀 초라한 이미지도 있고 이게 라이터라는 게 자연스럽게 또 담배를 연상시키고 담배가 갖고 있는 이미지까지 끌어오고 또 라이터라는 게 아무래도 불이랑은 뗄 수 없는 건데 그 불이 갖고 있는 또 상징성이 대단히 많잖아요. 그래서 라이터가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부담 없이 빌리기에 또 라이터만큼 좋은 게 그렇죠. 없는 것 같아요. 네. 모르는 사람한테도 조금만 이제 용기를 내면 불 좀 빌립시다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소심한 소통 아니면 어떤 최소한의 소통 같은 거를 빌립시다라는 말에 이제 담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편집자가 저를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네. 담당 편집자가 강하게 이렇게 설득을 해서 네. 듣다 보니까 제가 설득을 당해서. 아, 네. 어느 출판사에서 나왔나요? 문학동네. 문학동네요? 예. 제목이 섹시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반대가 많았는데. 아, 제목 잘 뽑으신 것 같습니다. 네, 편집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라이터 좀 빌립시다. 이 책이 5개의 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부를 5개로 나누게 되었나요? 제가 이게 준비를 뭐 7년 내내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7년이 걸린 시집인데 그 아무래도 짧지 않은 시간이라서 그동안 이제 시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고 스타일의 변화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집 한 권으로 묶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묶이더라고요. 이게 그 시들이 어떤 통일성 같은 게 잘 그 묶기가 되게 힘들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 기존에 보통 쓰는 뭐 2부, 3부, 4부로 나누기에는 잘 안 묶여서 이렇게 그 모래를 이렇게 손으로 쥐면 손가락 사이로 막 빠져나가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아무리 묶으려고 해도 이게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다섯 분가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시적이네요. 거의 같은 생각을 한 손으로 이렇게 들면 다섯 가닥으로 네. 빠져나가잖아요. 6부로 나눈 시집은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6손이야 네. 하는 거죠. 네. 최대한도로 이제 잘게 쪼개다 보니까 이제 5부가 됐고요. 그 5부 안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한 번에 읽히는 어떤 리듬감 같은 것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그 좀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것들끼리 이제 모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표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보죠. 표지 디자인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그 책을 보면 디자인을 수류산방이 했다고 네. 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군가요? 이거는 제가 확실히 아는 건 아닌데 네. 아마 그 문학동네 시인선을 담당하고 있는 디자인 팀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 표지 디자인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자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받았을 때 좀 당황을 하긴 했는데 왜 당황하신 거죠? 제가 생각했던 느낌이랑 좀 많이 달랐는데 아, 네. 이거 제가 알기로는 그 수류산방의 방장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네. 그 담당하시는 분을 근데 그분이 보통 이제 시집을 읽고 뭐 시 제목을 보고 느낌 자기 느낌대로 디자인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시안을 한 6개 정도 보내주셨더라고요. 많이 보내주셨네요. 네, 그래서 네. 제가 결정을 못 하겠고 그날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랑 이제 술을 한잔 먹으면서 설문에 붙여서 네 결국은 술김에 정해진 표지 디자인 그렇죠 네 아니 뭐 고르기만 한 거니까 예 네 뭐 여기서 추가 질문 없이 바로 다음 이야기로 이번 시집에 대한 평을 좀 찾아보니까요 젊은 시인만의 패기와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시집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평은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일단은 마음에 들죠. 예, 네. 젊게 봐주시니까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칭찬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젊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그 이렇게 젊은 시인만의 패기라는 말에 반대편하는 어떤 뭐 노련함이 부족하다든가 뭐 투박하고 거칠다라는 함의도 저 개인적으로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오히려 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마냥 칭찬도 아니고 뭐 객관적으로 봐주시는 것 같아서. 예.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이제 젊음이 패기와 아직은 뭐 그 미성숙함 이런 것이 공존하고 있다면 또 우리가 마냥 젊을 수만은 없잖아요. 아, 우리라고 하면서 제가 묻어가서 죄송하네요. 이현우 시인이 또 언젠가는 이제 좀 더 나이를 드실 거지만 혹시 이런 생각도 하시나요? 어떤 순간이 오면 젊음을 잃게 되는 것이다. 저보다는 제 주변에서 자꾸 늙어가는 게 싫다는 얘기를 친구들이 이제 슬슬 하기 시작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렇게 고민할 만한 문제인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젊음을 잃는다는 거라는 그 말에는 사실 젊음이 소중하다는 게 내포되어 있는, 내포되어 있는 네. 거잖아요. 늙어가는 게 싫다, 늙는 건 추하다, 나쁘다는 뜻이 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맞습니다. 가치 개입적인 네. 표현입니다. 네. 나이 들어가면서 얻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별로 뭐 좀 젊음을 좀 잃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 역시 네. 역시 그렇게 더욱더 젊은 시인만의 패기와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시집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것 같네요. 아, 또 그렇게 되나요? 네. 왜냐하면 네. 젊음을 마냥 좋은 것만으로도 보지 않고 이 젊을 때의 가치를 느끼지만 또 그 이후에 다가오는 감정에 대해서도 소중하게 받아들이겠다. 이런 열려있는 자세니까 더욱더 젊을 때 받을 수 있는 칭찬인 것 같습니다. 혹시 시는 언제부터 쓰셨고 또 시인이 되고자 했던 이유가 있었다면 무엇인지요? 처음에 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보통 자기 진로를 생각하고 보통 이제 정체성을 고민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를 좀 표현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저것 되게 많이 찝쩍거렸어요. 그 예술 방면에 뭐 그림도 그려보고 뭐 음악도 좀 해보고 뭐 이것저것 했는데 주변에 이제 그 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슬쩍 보여주면 정말 재능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아니, 죄송합니다. 웃어가지고 뭐 애니메이션 하는 친구는 너는 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다. 그리고 뭐 피아노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본 제일 음치라고 음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네. 그래서 뭐 음악도 포기를 하고 뭐 랩도 좀 해봤다가 근데 그것도 정말 재능 있는 친구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나는 뭘 하나 이러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좀 책 읽는 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책을 읽다 보니까 기영도 시집이었나 제 기억이 지금 확실하진 않은데 뭐 교과서에서 볼 수 없는 어떤 현대의 시집들을 우연한 기회에 읽고 아 이런 게 시라면은 한번 써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진로를 결정을 했죠. 예. 그때 주변에 시를 쓰거나 글을 쓰는 친구들은 그나마 별로 없었던 거였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애니메이션 하는 친구는 너는 선을 모른다. 네. 피아노를 치는 친구는 너는 절대 음치다. 네. 이렇게 했는데 글 쓰는 친구가 없어서 글에 대한 비난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한 사람이 예술가를 탄생시키는 것은 칭찬인데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야 되는데 네, 결국은 이제 뭐 그 친구들 덕분에 이렇게 네네. 훌륭한 젊은 시인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등단하셨을 때 혹시 기억납니까? 등단 그때가 아마 제가 대학교 졸업할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좀 뭐 건방지다 그래야 되나 생각이 없다 그래야 되나 그 시를 이제 쓰기로 결심을 하고 문창과 대학교를 갔거든요. 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투고를 했어요. 그냥 1학년 네. 때부터 그랬는데. 운이 좋게 두 번째였나? 하여튼 어디 본심에 올라가지고 좀 약간 기고만장해져서 아 내가 좀 재능이 있나? 이래가지고 계속 투고를 많이 했는데 계속 이제 예심, 본심, 최종심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재능이 없나? 그리고 이제 군대도 이제 보통 대학교 때 친구들이 가는데 군대도 미루고 등단을 하겠다고 막 그랬었는데 결국은 계속 안 되다 이제 졸업할 때쯤 돼서 이제 군대를 가야겠구나. 이제 포기를 하고 있던 시점이었는데 정말 몇 달 입대를 결심하고 얼마 있다가 등단했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기뻤다기보다는 네. 이제 막 살았다는 느낌이 아. 컸습니다. 안도의 기쁨? 뭐 예.
안 그래도 등단 소식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살았다 안도의 느낌 이런 느낌이 드셨군요. 네, 내가 네. 그러니까 이해를 좀 계속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뭐 그런 어떤 안도 그리고 군대를 조금 더 밀어볼까? 그래서인지 지금 일도 네. 시와 관련된 시를 가지고 이제 시인으로 사시면서 네. 문학개간지 시인 동네에서 편집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네. 문장의 소리 청취자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는 또 문학을 미래로 정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개간지 편집장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게 저도 전문적으로 편집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좀 우연한 기회에 일을 하게 된 거여가지고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 비해서 이게 잘 모릅니다. 일을 하게 된 계기 자체가 제가 제대한 지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아 지금요? 네. 아 그래서 막 제대를 하고 갑자기 또 연극에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네. 아동극단에 들어가서 이제 인형탈을 쓰고 전국 네. 순회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아는 시인 선배님이 뭐 발행인을 맡게 되면서 편집장 자리가 비었는데 네가 와서 좀 일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마침 좀 제가 지쳐있던 참이었거든요. 전국을 돌면서 많은 아이들을 울리고 그렇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탈을 쓰고 네. 탈을 쓰면서 다니다 보면 지치기 마련이죠. 네. 그래서 아 그만해야겠다. 이 일은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이제 대뜸 들어갔는데 다행히 그 교정 교열 아르바이트 같은 걸 좀 한 경험이 있어서 적응을 하는데 그게 어렵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 편집장이라는 게 그 필자를 섭외하고 원고를 받아내서 필자한테 교정 교율을 보고 디자인부터 이제 책 전체 꼴을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서 좀 어려움이 많았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아마 이제 편집장들이 하는 일이죠, 이제. 네. 그렇죠. 또 얼마 전에 낭독회를 하셨다고 저희가 들었는데요. 네. 평소에 낭독회는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제가 자발적으로 뭔가 네. 하지는 않고요. 네. 이제 시집이 나왔는데 마침 그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홍대 시클라우드에서 매달 그 네. 당신이 오지 않는다면이라고 신보선 뭐 김소연 선배 등 그 몇몇 선배들이 한 1년 전부터 그렇죠. 기획해서 네. 하는 네. 시낭독 공연이 있죠. 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우연한 계기에 이제 시집을 낸 걸로 계기가 돼서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이혜미 한인준 시인이랑 같이 했었죠. 첫 낭독회였습니다. 그때가. 아, 자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때가 첫 낭독회였군요. 네. 네. 아, 근데 이번 달에도 하나 있어요. 네.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아,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요? 어, 바로 확 커지는데요. 네. 아, 근데 제가 저번 달에 그것도 매달 하는 거거든요. 네. 저번 달에 가봤는데 그 오시는 분들은 더 적은 것 같더라고요. 아. 시클라우드보다. 예. 어떻게 그 첫 낭독회 하니까 소감은 어떻던가요? 그때 진짜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요. 저 난방을 입고 있었는데 땀이 다 젖었어요. 그래서 관객들이 못 보게 하려고 이렇게 팔을 올리질 못하고 이렇게. 아, 겨드랑이 때문에? 아, 이런 얘기 좀 그렇구나. 예. 아, 진짜. 아, 오늘도 오셔서 아까 아, 이거 녹음 긴장되는데 그러셨는데 뭐 막상 녹음 들어오니까 편안하게 잘해주시는 건데 네. 예, 그날도 뭐 낭독 땀만 흘리면서 그냥 잘해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한잔하고. 아, 한잔 하시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녹음 전에 혹시 맥주 마실 수 없냐고 그렇게 물어봤구나. 아,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오늘 그 이현호 씨는 맨정신으로 네. 예, 고군분투하며 녹음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쯤에서 저희가 신작 시집 라이터 좀 빌립시다에 있는 시 한 편 낭독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준비해 오셨죠? 네네. 네, 어떤 시 준비해 오셨나요? 령이라는 시입니다. 령요? 네, 령. 네네. 아, 약간 귀신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뭐. 네. 네. 약간 궁금한데요. 일단, 이현호 시인의 목소리로 낭독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령. 시간들이 내 얼굴을 하고 눈앞을 스치는 뜬눈의 밤. 매우 아름다운 한자를 보았다. 영원이란 말을 헤아리려 목편을 뒤적대다가. 조용히 오는 비, 령. 마침 너는 내 맘에 조용히 내리고 있었으므로 령, 령, 나의 령. 나는 내 이름을 안았다, 알았다. 비에 씻긴 사물들 본색 환하고 넌 먹구름 없이 날 적셔 한꺼풀 녹아내리는 영혼의 덮개. 마음속 추구기의 눈꿈은 불구의 꿈을 가리키고 령, 무엇도 약정하지 않는 구름으로 형식이면서 내용인 령, 나의 령, 내 령아.
때마침 너는 내 맘속에 오고 있었기에 그리움은 그리움이 고독은 고독이 사랑은 사랑이 못내 목말라 환생이 부족하다 환상은 환상에 진실은 진실의 조갈증이 들었다 령 조용히 오는 비 밤새 글을 쓴다 글을 쓴다 삶과의 연애는 영영 미끈거려도 아 마지막 19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삶과의 연애는 영영 미끌거려도 네 미끈거려도 미끈거려도 네. 네. 그 아니 감히 제가 여쭤봐도 됩니까 시인에게 아니, 마지막 19가 어떤 의미인지 아 이게 령이라는 말을 가지고 계속 생각을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면서 쓴 시인데요. 그 어떤 의미라고 하니까 좀 갑자기 거창해지네요. 아, 죄송합니다. 시는 뭐 의미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아니, 저희가 이제 네. 그 소리의 울림만으로도 느낄 수 있는 건데 제가 아, 괜히 의미를 여쭤봐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 네. 혹시나 독자분들이 저처럼 궁금해할까 봐 한번 여쭤봤고요. 앞으로 계획 혹시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시집을 내고 굉장히 지금 부끄러움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왜죠? 아니 이게 제 이름을 달은 책이 이제 네. 누구나 이제 살서 볼 수 있게 되니까 네. 굉장히 부끄러워가지고 되게 그렇죠. 모든 네. 그 예술가들 특히 문필가들은 자신의 가장 최근 작을 저주하죠. 네. 그래서 어차피 첫 시집이 너무 늦기도 했고 그래서 좀 빨리 두 번째 시집을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렇죠. 빨리 두 번째 시집을 내서 부끄러움을 네. 상쇄해야겠다. 그러면 그리고 또 두 번째 시집이 가장 부끄러운 최근작이 네. 되는 겁니다. 점점 이제 뭐 계속 네. 부끄러워질 테지만. 네. 그리고 또 시집을 낸답시고 굉장히 좀 밀어놓은 일들이 많아서 그런 일들을 좀 처리를 해야 되고요. 네. 학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등한시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처리를 네 일단 하고 이제 두 번째 시집 준비를 하면서 좀 산문집도 하나 기획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그것도 좀 준비를 할까 싶습니다. 산문집은 어떤 산문집인가요?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시간이 날 때마다 네. 지난 실패한 연애들을 돌이켜서 보면서 적어놓은 글들이 네. 좀 있는데 그게 2년 동안 쓰다 보니까 한 그 원고지는 1,000매 가까이 되더라고요. 네. 실패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가 봐요. 네, 많이 했습니다. 네. 그거 왠지 굉장히 재밌는 산문집이 될 것 같네요. 아 근데 너무 감정이 함몰돼서 이게 네. 그렇네요. 저만 재밌어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또 위대한 편집자가 네, 알아서 덜어내 줄 겁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함께 녹음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네네. 생각보다 괜찮게 된 것 같나요? 아니면 좀 아쉬운 마음이 남아있나요? 아니, 저는 시간이 굉장히 안 갈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지나가죠. 훅 끝나버리네요. 네네. 자, 마지막입니다. 문장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별로 이렇게 재미는 없었을 것 같은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4일에 다음 주에 교보문고에서 낭독회가 있습니다. 네. 안현미 시인과 강윤화 소설가와 시간 되시는 분은 놀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작품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이현호 시인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라이터 좀 빌립시다. 어떤 시가 담겨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 생태계에 부는 달콤한 바람. 그 바람이 바로 이 코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좋아요. 오늘 이 스튜디오에 달콤한 바람을 불어준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차상원 파티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 코너에 오신 분들은 항상 이제 네. 저희가 프로필을 직접 작성해 달라고 좀 부탁을 드리는데요. 예, 예. 이렇게 써오셨습니다. 언젠가는 바람과 함께 하는 날이 올 거라 믿으며 신사동에 있는 듀크램이라는 카페에서 타르트를 이용한 케이크를 만들고 있는 차상원입니다. 예, 부끄럽습니다. 네, 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예,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그 빵이라든가 네. 제과에 대해서 상당히 좀 폭넓은 이해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아마 예전 드라마 내 이름 네. 김삼순 그때부터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럼 네.
계기는 아마 그때부터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은 또 젊은 사람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뭐 상당히 매력적인 직업으로 인식이 네.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뭐 하지 않아도 뭐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다 이해를 뭐 하실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뭐 제가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네. 그 듀크렘이라는 카페가 있거든요. 듀크렘요? 예, 예. 네. 그게 메인 이제 디저트 카페인데 메인 음식이 이제 타르트를 이용한 케이크예요. 타르트가 아니라 타르트를 이용한 케이크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타르트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원래 오리지널 타르트는 그 과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크림들이 쓰이지 않아요. 네. 그 아주 간단하게 그 제철에 나오는 과일이라든가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뭐 아몬드 크림과 함께 간단히 반죽을 하고 오븐에 구움으로써 기본적으로 계란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죠. 재료 중에.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뭐 아몬드 가루라든가 또 계란 그다음에 버터 이런 것들이 주 재료로서 사용된 케이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케이크는 형태는 타르트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오리지널 타르트의 어떤 형태를 벗어난 과일을 듬뿍 올린 어떤 형태의 케이크라고 할 수 있죠. 네, 약간 변형된 혹은 개발된 형태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차상원 파티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예. 근데 일반 사람들이 알기에는 또 셰프도 있고 파티셰도 있는데 예, 그 차이점은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서 뭐 파티셰도 있고 또 파티쉐라고 하는 예. 그 두 종류의 어떤 언어가 있는데 파티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빵이 아닌 이런 무스 케이크라든가 예. 쿠키 이런 걸 만드는 디저트 분야를 만드는 어떤 케이크를 만드는 사람들을 일컫는 남자가 파티셰 그리고 여자가 파티쉐 예. 그리고 셰프는 주방장. 주방장을 말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셰프는 일반적인 요리를 총칭하는 것이고 예예. 파티셰나 파티쉐는 이제 제과 그렇죠. 제빵류에 한정해서 쓰는 거죠. 네, 제빵은 제빵도 사실 용어 따로 있지 않나요? 따로 있습니다. 블랑저리라고. 그렇죠. 블랑저리. 예, 예. 근데 이제 셰프는 똑같은 주방장으로서 셰프라고 그렇죠.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셰프는 모든 음식에 그렇죠. 다 포함되는 용어고요. 예. 파티쉐, 파티쉐어는 이제 제과에 한정된 그렇죠. 용어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예. 이대로도 좋아요에 출연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항상 여쭤봅니다. 예. 하루 일과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저희가 조금 빵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이 케이크도 사실은 일찍 한 10시 정도까지 가능하면 뭐 손님이 오시기 전에 준비를 다 마쳐야 그렇죠.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여쭙기도 전에 예예. 약간 죄송했는데 왜냐하면 예. 저희가 약간 그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스토커적 기질이 있는 굉장히 좀 그 사람의 예. 하루 일과를 천착해서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빵은 항상 아침에 따끈따끈한 걸 먹었을 때 예예. 제과는 맛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일찍 일어나서 고된 그 하루의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예, 그건 직업의 특성이니까 예.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미리 감수를 하고. 아, 그렇군요. 예, 직업의 특성이니까 이해를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저는 제가 일하는 어떤 신사동과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제가 수유리에 살고 있는데 네. 보통 한 4시에 일어납니다. 4시요? 예, 4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출근이니까 네. 약간의 좀 뭐 출근하기 전에 네. 뭐 씻기도 하고 출근이 6시군요. 예, 예. 6시까지 네. 합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사실은 이른 시간에는 지하철이 없으니까 네. 버스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집을 나서는 시간이 한 5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면 한 새벽에는 그렇게 뭐 밀리지 않으니까 한 40분 정도면은 도착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침 6시까지 출근을 해서 뭐 6시부터 사실 작업이 시작되거든요. 뭐 그날 판매할 타르트들을 만들기 시작해서 그다음에 커팅까지 가고
커팅해서 이제 매장에 있는 그 진열대에 사실은 진열까지 다 마치는 시간이 보통 한 9시 반 정도는 되더라고요. 거기부터 이제 1시간 정도는 저희가 아침을 먹지 않았으니까 네. 뭐 아침 겸 뭐 점심 시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밥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간단하게 뭐 이렇게 뭐 과일을 먹는다든가 그래서 아침 대용으로 또 특별한 이제 점심 먹는 시간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이제 다음 날 판매할 타르트라든가 아니면 뭐 과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또 만들기 시작해서 보통 일이 끝나는 시간이 한 3시에서 3시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일은 일찍 끝나는 만큼 그만큼 상당히 일찍 시작을 하고 그리고 네, 또 예. 남들을 위한 음식을 만드는 과정 중에 예, 예. 정작 본인은 식사할 시간도 없이 배고프게 일을 하는 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상을 보내고 있네요. 예, 예, 예. 그게 아마 저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어떤 예, 사람들의 고충이 아닐까. 사람들의 고충이 아닐까 예. 하는 생각이 저도 많이 갔습니다. 아, 그럼 일을 이렇게 좀 일찍 마치는 편인데요. 예, 예. 마치고 나면 어떻게 보내시나요? 사실은 뭐 저는 거기서 셰프를 맡고 있기 때문에 뭐 모든 일이 한 3시 반 정도에 끝나기는 하지만은 바로 퇴근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파티셰로서의 업무는 3시 반에 끝나지만 그 이후부터는 예, 예. 또 셰프로서의 업무가 시작되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보통 한 6시 정도에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근무를 하고 계시네요. 예, 예. 네. 저희가 또 이제 약간 스토커 프로그램이라 예, 예. 뒷조사를 좀 해봤는데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하셨습니다. 예, 예. 아, 제빵 기술을 위해서 유학을 결정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국내에서 예, 제빵 예. 유학을 가는 사람들이 많은 편인지 좀 궁금한데요. 제가 2003년도에 사실 유학을 갔습니다. 네. 근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많이 가는 편이 사실 아니었는데 돌아와서 또 요즘 보니까요. 상당히 뭐 일본뿐만 아니라 프랑스로도 유학을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마 수요보다 오히려 뭐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제가 이제 뭐. 예. 2003년 그때 1년 전에 제가 예. 2002년에 예. 한일 월드컵 할 때였죠. 예, 예, 예. 그때 도쿄에 잠깐 단기간 어학연수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러셨군요. 근데 제가 그때 일본에 가서 예, 예. 케이크를 먹었는데 예.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면이 좀 다른 건가요? 혓바닥에서 예. 아이스크림처럼 그냥 녹는데 예, 예. 아, 빵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구나. 야. 과자가 이렇게 맛있을 예. 수가 있구나. 좀 뭐랄까 신세계가 열리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보니까 그 일본에 계신 그 파티셰 분들이 예, 예. 자기 가게 앞에 항상 프랑스 국기를 걸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느낌이 뭐냐면 예, 예. 이분들이 프랑스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일본에 돌아와서 가게를 오픈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아, 이게 사람들이 유럽으로 갈 때는 프랑스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예. 아시아에서 공부를 할 때는 일본에서 공부를 하는가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예. 실제로 좀 그런 분위기인 건가요? 어떻게 이걸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네. 사실 우리나라가 이 빵이라는 문화를 이렇게 들어온 게 계기가 사실 일제시대 때 예. 계기였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지 예. 그 단어가 똑같아요. 예. 일본어도 빵을 그냥 빵이라고 하고 우리도 그냥 빵을 빵이라고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일본의 어떤 빵 문화를 접하게는 통로가 사실은 일본을 통해서 많이 그렇군요. 접하게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은 일찍부터 사실 서양 문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쉽게 이렇게 개방을 하고 그렇죠.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뭐 메이지 유신도 있었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또 예. 사실 포르투갈의 그 카스테라 예. 카스테라가 포르투갈 것인데 그게 아시아에 제일 먼저 들어온 데가 바로 나가사키죠. 그래서 예. 뭐 나가사키 카스테라가 유명하기도 하고 예. 뭐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배워오셔서 지금 예. 또 이렇게 파티셰 생활을 하고 계시군요. 예. 아무튼 그때 유학을 하셨는데요. 예. 유학 시절에 힘들었던 기억도 있었을 것 같고 뭐 특별한 추억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힘들었던 점은 아무래도 제가 그때 유학을 가기 전에 네. 전혀 일본어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고 갔습니다. 아, 가서 그냥 히라가나부터. 예, 맞습니다. 아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상당히 무모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없지 네. 않아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차 이거는 조금 좀 앞으로 가는 친구들한테는 저와는 조금은 다르게 일본에 대해서 조금은 좀 공부를 하고 준비하고 가는 게 좋다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뭐 저야 뭐 어떤 자신감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그냥 갔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네. 막상 가셔서 언어 공부는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보통 일본을 유학을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학교를 다니지 않습니까? 저도 역시나 가기 전에 네. 어학교에 미리 등록을 해서 네. 뭐 일본 가자마자 이제 또 다시 이제 어학교를 다니게 됐죠. 거기서 아마 일본어를 배운 차근차근 배우시게 됐군요. 네. 다시 빵 얘기로 돌아가서요. 네. 예. 근무하셨던 나폴레옹 제과점뿐만 아니라 국내 여러 곳에서 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언제부터 제과 제빵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고 네. 한꺼번에 여쭙자면 단도직입적으로 네. 차장원 파티셰에게 빵이란 무엇인가요?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네. 제가 어떻게 해서 이제 빵이라든가 제과를 하게 됐나 하면요. 사실은 예전부터 빵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관심은 사실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 보통 남자들 경우는 자기의 어떤 진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보통은 이제 앞으로의 어떤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제대를 하고 사실은 그때 제가 대학을 가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대학을 가지 않았으면 바로 직업전선에 사실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내 자신이 무엇을 해야만이 앞으로 뭐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만이 뭐 내 삶을 잘 이끌어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사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그 찰나에 그 신문 사회면에 보통 보면은 앞으로의 어떤 뭐 전망이 좋은 어떤 직업군이라는 어떤 여러 가지 뭐 기사들이 요즘도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런 기사 사회면에 나왔었는데 그중에 제과제빵사가 상당히 미래에 전망이 좋은 직업이라는 어떤 코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자세히 읽고 그 옆에 조그만 다시 또 상자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대기업에서 네. 뭐 국비 지원을 네. 해서 그걸 또 6개월 정도 네. 학원 비슷하게 그 직업 재활 시설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네. 한다는 어떤 공고가 또 나와 있더라고요. 역시 가난한 청춘들에겐 지원이 있어야 꿈을 그렇죠. 펼칠 수 있는 거죠. 예, 예. 네. 그때부터 시작돼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했던 이 중요한 질문. 예, 예. 차상원 파티셰에게 빵이란 무엇인가요?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냥 삶의 일부입니다. 아, 삶의 일부. 예, 예. 네. 제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어찌 됐든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여기에 전문가적 어떤 지식을 쌓아가는 하나의 과정이죠. 네. 그러니까 삶의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렇게 모셔서 이제 빵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사실은 네. 저희가 문학 라디오거든요. 그래서 네. 또 거기에 관한 질문을 여쭤보자면 저희 아까 스토커 방송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뒷조사를 해보니 또 독서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인문사회과학이나 대한운동, 뭐 대한사업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여쭙건데 최근에 읽은 책이나 감명 깊게 읽은 책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예전보다는 상당히 좀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사회적 배경이 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삶은 풍요로워졌는데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다고는 느끼지 않는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삶의 주제는 항상 행복이거든요. 제 자신의 네. 행복.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어떤 테마를 저도 쭉 고민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만이 제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이 하는데 뭐 요 전에 이제 서점에 가서 책을 이제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라고 찾다 보니까 행복의 나라
부탄의 지혜라는 네. 어떤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부탄 하면은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은 상당히 GDP라든가 이런 게 낮아서 네. 그 거기 사는 국민들이 상당히 좀 행복감이 낮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90% 이상이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꼭 사람의 행복이라는 그 자체가 물질이 아닌 다른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에 그 책을 좀 자세하게 읽었었는데 역시 제 삶의 앞으로 삶에서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실제 생활에서는 빵을 만드시고 예. 또 여가 시간에는 영혼의 빵으로 또 영혼에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시고 계시네요. 예. 또 한 권 더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예. 이 책은 사실은 20대 후반에 뭐 역시 앞으로의 삶하고도 관계가 좀 있는 부분인데 내가 한 50이라든가 60이 됐을 때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만이 내 자신이 좀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주제하고도 맞닿아 있는 거죠. 근데 그때도 역시나 서점에 가서 이제 두리번거리다가 헬렌 니어링이 쓴 살며 사랑하라면이라는 네. 책을 사실은 발견이 돼서 아, 명저죠. 네. 예. 사실은 그 책을 읽고 제가 나이를 이제 더 든 다음에는 사실 농촌을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네. 이런 자급자족하면 삶을 사는 것도 상당히 좀 괜찮은 삶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계기였습니다. 버몬트주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그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뭐 자기 스스로 물질 문명과는 조금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이 상당히 저한테는 충격적인 감동을 주었던 그런 책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몸에도 맛좋은 빵 제과도 만드시고 영혼에도 맛좋은 책도 소개해 준 차상원 파티시에와 함께한 일부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다음 네. 주에 다시 만나서 즐거운 이야기로 계속 분위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리 내서 발음하는 것만으로도 무릎을 탁 치게 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찜통더위입니다. 요즘 같은 날씨를 이렇게 잘 표현한 말이 있을까요? 찜통더위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